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레오와 함께 장난감 왕국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장난감은 바로 짜잔! 특공대 목욕 물총! 지금부터 특공카와 봇에 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장난감 왕국에 사는 마법사 레오는 조금 특이하게 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컵에 물을 졸졸졸 따라줍니다. 그리고 마법을 하기 위해선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 친구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레오라고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물을 특공카와 봇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레오! 물이 엄마, 아, 왜 마법이 안 됐지? 아, 이상하네. 아,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정말 성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다시 컵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쪼르르르 이렇게 부은 다음에 이번에는 장난감 왕국에 사시는 포세이돈님께 힘을 빌려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장난감 왕국에 계시는 포세이돈이시여, 물의 마법을 힘을 빌려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칠 테니까 큰 목소리로 레오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레오! 친구들, 물이 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컵 안에 물을 따랐잖아요. 그 물이 우리 친구들의 도움으로 놀랍게도 사라졌습니다. 박수! 정말 이 물총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 이야, 없어졌어. 어? 볼트야, 왜 그래? 레오님, 제가 사령관님이 심부름을 시키신 게 있는데, 그 빨간색 상자를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볼트 안녕? 아, 세미도 안녕. 에이, 그런데 그 빨간색 상자는 뭐야? 나는 지금 사령관님 심부름을 가고 있어. 에이, 볼트야. 심부름은 나중에 하고 우리 오래간만에 자동차 경주나 해볼까? 누가 더 빠른지 승부를 내는 거야. 아, 나는 지금 바빠서 안 돼. 사령관님 심부름 가고 있다고. 에이, 괜찮아, 괜찮아. 심부름은 나중에 해도 돼. 안 되는데, 그럼 잠깐만 놀까? 아이, 그래. 고고싱 하자구. 아, 역시 볼트야. 스피드 하나는 정말 빠르구나. 아, 봐봐. 내가 정말 짱이지? 세미야. 심부름을 해야 하는 빨간색 상자가 없어졌어. 너무 빨리 달려서 어디론가 흘렸나 봐. 나도 그건 못본것 같은데. 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볼트야, 혹시 내가 아까 전에 오다가 주운 게 있는데, 빨간색 이거야? 아니에요. 빨간색 상자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야 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레오 하는 거 잊지 않았죠? 지금부터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레오! 짜잔! 우와! 정말 네모로 바뀌었어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볼트야. 네, 레오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잘 봤나요? 우리 친구들도 꼭 엄마, 아빠, 심부름 먼저 하고 놀게요. 알겠죠? 약속!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 왕국으로 초대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에 또 만나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레오!